왜 찍어? 야, 금연구역이잖아. 신고하려고. 일단 아니야, 그냥. 아, 근데 그거 무슨 맛이야? 뭐? 아니, 굳이 저렇게까지 해서 담배를 펴야 되나? 나 진짜 냄새만 맡아도 뒤질 것 같은데. 야, 왜 아깝게 버려? 많이 펴 신고할 거라니까? 야, 뭐? 학원 알바를. 학원 알바? 에? 내가 학원 알바를 했었던 적이 있어. 지금도 하고 있지 않아, 근데? 아, 지금 과외만 하고, 학원 알바는, 하루 만에 잘렸어. 왜? 그럼 싸라잡겠니? 언니, 봐봐. 채점 하는데 이걸 왜 틀려? 이러면서.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고, 학부모랑 누가 결제하러 왔어. 근데 나는 좀 그런 걸 싫어해. 야, 결제하러 왔으면 결제만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쓸데없이 말 많은 아줌마들 있잖아. 아, 그렇지. 다 차단해버렸거든, 내가. 생각을. 또 어떤. 어떻게? 못 들은 척 하면 되더라고. 잘릴만 했네. 그리고. 아니, 근데 난 처음에 질문 받아주는 걸로 알고 갔단 말이야. 응응. 데스크에 앉아있으래, 갑자기. 응응. 아. 그래서, 뭐야, 이게. 뭐 가르치고 막 채점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 그런 건 줄 알고 갔단 말이야. 회계였구나, 회계. 데스크에 앉아있으래. 누가 등록하러 왔어. 근데 막 내가 뭐 아냐고 이 학원에 대해서. 그렇지. 안내 책자 하나 주고 읽어보세요 이랬지 그냥. 근데 그 아줌마가 뭐 저쪽 어디 학원은 뭐 이러이러한 서비스도 해주던데 여긴 그런 거 없냐? 그래갖고 내가 저희 학원은 없는 것 같아요 이랬지. 근데 아줌마가 왜 없니? 그럼 내가 걷다 뭐라 해야 돼? 어떻게 알아? 그니까. 그치.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걷다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럴 순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럼 그 학원으로 가세요 이랬지. 살림만 했어. 넌 최고야. 그래서 아, 난 서비스 직원 아니구나. 그래서 다음 약속 장소가 부산이야. 차라리. 대전으로 안 오나? 혹시 대전 와도 할 게 없긴 해? 네, 대전에서 만나야지. 딱 가운데네. 야, 대전. 치킨 대전. 내가. 할 게 왜 없어? 나 있잖아. 할 게 왜 없어? 나 있잖아. 는 루이과 야, 있잖아. 야, 내가 뭐라 해줄까? 뭘 원해? 말해봐. 아니, 기숙학원, 나 재수할 때 기숙학원 했었잖아. 전국에서 애들이 모이니까 이제 초반에 쌤들이 다 물어봐. 너 어디에서 왔니? 너 어디에서 왔니? 그렇지. 이제, 아, 김포 공항이 유명하지. 막 이지랄. 공항이 유명. 대전이에요 하니까. 대전은 엑스포. 엑스포 많은지 오래. 또 뭐가 유명하지? 이러고 저요. 이랬다가 저요. 아, 아 그래. 미친놈 생각하네. 하긴 근데 나도 그 군대 안에 들어있을 때 대전 산다 그러잖아. 그럼 애들이 대전 조용히 있어. 튀김 소보를 맞을래? 이랬어. 그거밖에 없어. 진짜 그거밖에 없어. 튀김 소보를 맞고 싶어? 조용히 해. 그래. 그럼 대전에 놀 거 없음. 나. 내가 아니 나 이러고 있네. 나. 뭐 네가 랜드마크야? 저기 저기 거대하게 63 빌딩만 해? 근데 유튜브 나중에 이제 박물관에 전시해놔야 돼. 뭘로? 온라인 박물관. 온라인 박물관? 그럼 굳이 대전 안 와도 되는데? 안 와도 되지. 어우, 쉐. 근데 이제 날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겠지. 멋있다.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내 채널도 다 바꾼 거 아니야? 너도 변한 거 없어. 진짜로. 우리끼리 그 갤러리 자랑 이런 거 했었거든, 핸드폰? 그리고 핸드폰에 별의별 친구들 병신 같은 사진들 많잖아. 설마 나도 있었니? 야, 너 진짜 네가 악권이었어. 뭐, 야, 나 보여줘. 뭔데? 지금 핸드폰 바꿔서 있을라나 모르겠다? 야, 지워. 아, 뭘 지워. 그래, 회계 망칠 거. 야, 빨리 보여. 내가. 지금 없어, 지금은. 진짜 없어? 응. 근데 나 궁금하다. 뭔 사진인 것 같아. 아니 너가 노래방이야? 옛날에 노래방 가서 춤추고 노래 불렀던 거 있거든? 씨 이게 왜 있지? 했는데 어떤 애가 봐가지고 와 너 이런 애도 있냐? 이러는 거야.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이러는 거야. 덕분에 이겼다. 뭔가 너같이 생겼다. 물병. 예? 아니 너같이 생겼다는 좀 아니잖아요. 네 몸매잖아 이거. 내가 나중에 자서전을 쓸 거거든. 그걸 바탕으로 코익처럼 시험 보게? 정기고사가 이제 생겨야 돼. 와 세월 빠르다. 아니 우리 고3이잖아. 잠깐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고3 때. 아 우리 지금 고3이잖아. 예? 좀 심했나? 아 너만 그래. 나는 아직 대학생이야. 나는 대학생이야. 너는 고3이어도 난 대학생이야. 아 그럼 네 얼굴을 속일 순 없어. 20살. 아 20살. 난 21살. 너보다 형이다. 몇 살이 몇 년생이야? 21살이. 아 20살이면 02년생이네. 02년생? 응. 02년생은 사람이? 뭐 앞다리야? 앞다리 3인? 조민호 진짜. 3인이야 저. 오 씨. 그니까 맨날 새벽 2시에 자서 오후 2시에 일어났단 말이야. 그게 맞지. 나도 오늘 일찍 일어났어 너 덕분에. 아니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 뭔가 강박이 있다니까. 좋은 건가? 예능을 보면서 쉴 때도 문제 만들어야 돼. 심각한데? 그니까 난 그렇게 못 산다. 아니 그냥 쉬지를 못하겠어. 왜 이러지? 심각하네. 쉴 땐 쉬어야지. 아 그니까 난 쉴 너무 쉬어도 뭘 하겠... 애매하게 파란불이 켜졌어. 어떻게 해야 돼? 뛰어야 돼? 기다려야 돼? 난 뛰는데? 난 기다리는데. 오케이. 기다리자. 천천히. 야 우리 맨날 저 다리로 왔었잖아. 아 그렇네. 다리로 갈까? 다리로 가자. 아 그래 여기. 야 이거 찍어야 돼 이거는. 여기 있잖아 우리 중2. 한번 담아볼까? 야 지금 몇 시냐? 몰라. 여기 벚꽃. 그래 여기 벚꽃길. 옛날엔 여기 경사길이 좀 길었는데 그래. 뭔가 짧아진 기분이다? 여기서 내가 넘어졌지 너 때문에. 아, 밥 먹으러 가다가 너무 미안하고? 아직도 기억나 돈가스 나오던 날. 맞아 돈가스 나오던 날 내 이 꼬라지로 어떻게 밥 먹으러 갈 수도 없고 바로 보건실 가가지고 딱 여기 세 번째 칸. 그때 여기 레전드가 뭔 줄 알아? 뭐? 너 보건실 갈 때 난 바로 밥 먹으러 왔어. 그래 너 그냥 가라 그랬어. 꿀맛이었지. 와 씨 여기 너무 추억 돋는다. 그러니까 딱 이 시간대 아니었냐 맨날 학교 끝나고. 그치 이 시간대 롯데리아 가는 게 그러니까 야 돈 나... 있냐? 그러면 돈 좀 있으면 양념감자튀김. 그러니까 맨날 갈 때 애들도 맨날 조합이 달랐어. 맞아 맞아. 언제는 누가 따라오고 언제는 누가 여기 자전거 타고 이렇게 땡땡땡 하면서 아 걸어다니는데 그 뭐지 뚜벅이들 이러면서 그러니까 추억 가고 민기였다 그게. 아 민기가 민기가 자전거 되게 좋아했잖아. 여기 가면서 아 뚜벅이들 또 걷는다 하면서 쭉 갔잖아. 근데 여기 정문으로 나올 때도 있었고 저쪽 우리 후문으로 나갈 때도 있었고. 그래서 애들이 맨날 달랐어. 신기했지. 이게 중2 때라.